말이죠. 10월, 11월 해가지고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. 이게 정신이 없었어요. 이제 보시는 분들도 광고가 좀 많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정신없이 좀 바쁘고, 예, 정신 수양이 제일 좋은 게 템플스테이입니다. 템플스테이 경주에 있는 골굴사라는 절인데 뭐 무도도 좀 알려주고 좀 정신 수양을 하는 곳이에요. 그래서 연말을 마무리 잘 하기 위해서 절에 갈 생각입니다. 오랜만이다. 아. 안녕하십니까. 주차가 필요한 건 아닌데, 아, 물론 KTX 타워가 되는데, 그, 저 요즘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, 절에서 같이 수양을 하려고 데리고 갑니다. 뒤 한 명 더 탈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2인분 이상인데 혹시 내랑 제육 먹을 사람? 저도 제육이면 사람 제육 3개 주세요. 이게 기적이다. 1인분에 10,000원인거죠? 3인분에 30,000원이에요? 어. 이게? 어. 개 비싼 거 아니에요? 누구세요? 아, 야, 안녕하십니까. 예, 예. 다음 주세요? 와, 이거 뭐예요? 그러니까. 제육 부자 맛있다. 네. 또 뭔데 그거? 이거 그거 우와. ASMR 기기 해가지고 소리 잘 당기는 거 있잖아요. 이게 뭔지 ASMR 유튜버 됐노? 네? 언제 ASMR 유튜버 됐는데? 아 근데 형님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. 딱 딱 근데 왜 딱딱거리는데? 이거 편집할 때 그거 어. 왜 탁 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영화 어, 슬레이트 액션 하는 것처럼? 네. 어, 딱 올라가시면 됩니다 형님. 올라가셨어? 어 형 언제 혼자 ASMR 먹고 유튜브 됐지? 숙소가 좋네. 절이네 절. 아 냄새가 잠시. 와 크기네. 어? 더 엄청 크네 이거. 네. 와 너무 볼륨 편지인데?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모여주고 남진 않지? 내려. 아니, 올려야 돼. 괜찮아. 똥 어떻게 싸는데, 그럼? 똥 그거 풀고 싸야죠. 아, 게으른데? 네. 딱 느낌이 딱딱하네. 어. 바이스벌스 같다. 딱딱딱 인디케이트. 셋 넷 다섯 치시고 나서 한번 종이에 살짝 기대보셔보세요. 아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한번 칠 테니까. 아, 너무 세게 치실 것 같아서. 아 좋네요. 좋아요. 네. 종을 치는 게 의미가 그 밥 먹으러 치는 건가? 아 추워 씨. 산에 오니까 이제 밤 공기가 좀 차네. 밥 공기나 좀 채워야겠다. 아.
메뉴 먹자. 무슨지. 절밥 아니고 그 채식 뷔페네 뷔페. 응? 야, 밥을 뭘로 했었어요? 어? 밥을 뭘로 했었어요? 춥다 이거. 야, 근데 밥 진짜 괜찮다. 메뉴 진짜 괜찮다.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, 음식은 항상. 아, 일정대로 움직이도 피곤하네. 다시 50분인데요, 지금? 오리엔테이션, 다시 40분. 아, 맞다. 그 다음에 6시 저녁 예불 명상. 제 거고. 6시에? 그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우리끼리 명상하고 가자. 아, 그렇게 할게요. 하는 거랑 네네. 그런 거 좀 하고. 자, 기본적으로 저희 선물로는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한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수련법이에요. 강제력 준비. 힘내시고. 힘내시고 아랫배 띵구 나오시고 내쉬면서 손 돌려서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. 손바닥 펴서. 들이쉬고 내쉬고. 자, 이번에는 전장 한 손으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쭉 이런 약한 날이에요. 전 힘들었는데요. 전 일부러 세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. 아니, 원래 우리 젊으신 분들 나오시면 여기서 이제 기어다니고 굴러다니고.
원래 오의 기운을 받았으니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았어. 우주의 나를 펼쳐봅시다. 이제 자 세팅! 너 빈장 상하지 말고 짬당 집어넣어서 오케이? 헐 여긴 나왔네. 쓰리가 쓸쓸이가 아이고 안 붙었네. 지금 초등만 잡고 싶다. 초등만 아이고 아이고 다 붙었네. 아이고 피박 뽀상 뽀상. 지금 5시에요. 5시. 불 꺼라, 자자. 저 진짜 갈게요. 나중에 딴 말 할 게 없습니다. 소모도 때문에 몸이 다 아프다. 아씨. 아니 근데 나는 충분히 절에서 격구시장 다 겪은 것 같아서 108배는 진짜 집에 가서 할게 진짜로. 진짜 집에 가서 하실거예요? 엄마 불교다네. 실링도 많이 되고 최근에 좀 힘들었었는데 억지로 그런 거 아니에요?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. 특히 선무도가 되게 몸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았고. 근데 선무도하고 지금 전부 다 몸이 안 좋은데. 아, 너무 아파. 머리 아파. 엄마 지금. 108 못하겠다 지금. 몸이 막 졸라 아프다 지금. 막 어깨 빠질 것 같아 진짜 어제. 너무 기운을 많이 썼다. 아 좀 뛰어달라니까 누구야? 왜 니 혼자 왔냐? 아 그니까. 저도 열심히 깨웠거든요. 뭘 깨워? 니 깨워 아무것도 안 썼는데. 그런데 혼자 쓸 거 갖고 혼자 다 할 거 다 하고. 우리는 바보라서 여기 와가지고 템플스테이 한 줄 아나. 딱딱거리는 줄 아나 그냥 어? 아무것도 없이 나가기 전에 마지막에도 진짜 다른 말 하시기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했어요. 계약서 쓰지 그랬냐 그냥 깨워가지고 시장도 받아가지고 그랬냐고. 그래서 밥은 나 맛있는 거 살게. 오 렛츠고. 그 맛집 하나 하거든. 해주십쇼. 자기가 자기가 덜어먹자. 알겠습니다. 덜어주고 이런 거 하다가 밥도 안 묻힌다. 네. 와, 이 집사 괜찮네. 그럼 진짜 괜찮네. 괜찮네. 어쨌든 이렇게 재미난 템플스테이 의지력 넘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실패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싸울. 싸울.